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문제 10회 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찜 상사는 가방을 판매하는 도소매 개인기업이며 단기 회계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방을 판매하는 도소매 개인기업에 밑줄 긋습니다. 자, 가방이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은 보찜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기초정보 등록에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회사 이름과 구분의 개인 확인합니다. 개인기업이므로 개인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과세,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맞고요. 그 밑에 김하늘 대표자명, 기업연월일 맞고, 주민등록번호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 맞고요. 자, 업태가 틀렸습니다. 업태를 도소매로 바꿉니다. 자, 종목 맞고.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세무서가 틀렸죠? 예, 종로를 구로로 바꿉니다. 자, 됐습니다. 자,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찜 상사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수정하고 누락 부분은 추가 입력하여 완성하시오. 단, 정기분 재무상태표는 적정한 것으로 본다. 정기분 재무제표 등의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요, 계정 과목과 금액을 지문에 맞춰서 하나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 매출이 틀렸습니다. 고칩니다. 5억 2,850만 원. 자,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원가 금액을 눌러서 기초 상품, 단기 상품 매입액, 기말 상품 재고액을 지문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여부터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과 공과가 틀렸습니다. 60만 원으로 수정합니다. 광고 선전비가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고 선전비가 입력되어 있지 않을 경우 맨 밑에 칸에다 광고라고 쳐갖고요. 광고 선전비를 입력합니다. 자, 계속 보시고요. 예, 다 맞습니다. 당기순이익으로 검토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1번. 보찜 상사의 거래처별 초기율 자료를 검토하여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정기분 재무제표 등의 거래처별 초기율을 클릭합니다. 자, 먼저 왼쪽에서 계정 과목 외상매출금을 누르고요. 오른쪽에 거래처하고 금액을 확인합니다. 자, 올림 상사의 금액을 380만 원으로 바꿉니다. 자, 이번에 왼쪽에서 외상매입금 누르고 거래처하고 금액을 확인합니다. 고운 상사가 입력이 안돼 있으므로 거래처 맨 마지막 줄 빈칸, 그러니까 세 번째 라인에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코드 자리에서 상단에 F2 코드를 누릅니다. 고운이라고 씁니다. 자, 고운 상사 금액 150만 원을 입력합니다. 자, 완료됐습니다. 자, 2번. 보찜 상사의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의 복리후생비 계정에 다음 내용의 적용을 등록하시오. 기초정보 등록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계정 체계에서 판매 관리비를 누르시고요.
코드 계정 과목에서 복리 후생비를 클릭합니다. 자, 우측 대출 조교에서 조교 넘버에 3번 입력하시고 명절 선물 대금 지급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자, 적용은 띄어쓰기를 해서 지문에 나온 그대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0일. 영남 상사에서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400만원이 만기가 도래하여 국민은행에 추심 의뢰한 바 추심 수수료 4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당점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다. 어음이 만기가 됐을 때 지급하는 추심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수수료 비용 판매관리비 선택하시고요. 차변에 보통예금 4만원 뺀거 396만원 대변에 받으러 받으러은 채권이므로 거래처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보실 때 채권채무에는 거래처를 코드번호까지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8월 24일 사업 확장을 위해 한라저축은행에서 500만원을 차입하여 즉시 당사 보통예금에 이체하다. 상환예정일 2018년 8월 23일 이자 지급 매월 말일 이자율 연 6%. 상환예정일이 1년 이후이므로 장기차입금으로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500만원 차입했고요. 자산의 증가. 대변에 장기차입금 부채 증가, 이게 채무이므로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돼요. 비유동부채죠? 한라 그 장기차입금이 비유동부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8월 25일 경기 상사에 상품을 500만원에 판매하여 미리 받은 계약금 50만원을 제외한 대금 중 100만원은 동전 발행 약소금으로 받고 잔액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하다. 미리 받은 계약금은 선수금입니다. 그리고 상품을 판매했다고 그랬으니까 약소금은 받으렴이고 한 달 후에 받기로 한 돈은 외상 매출금이 되겠습니다. 상품을 500만원에 판매하여 그랬으니까 상품을 500만원에 팔았다는 말이므로 이 계정이 매출액이 되는 거죠. 상품 매출입니다. 수익의 발생이므로 대변에 쓰셔야 돼요. 자, 그럼 물건을 줬으니까 선수금을 없애야 됩니다. 차변의 선수금, 부채 감소, 차변, 부채가 채무이므로 거래처 넣으시고요. 50만원 차변에 상품 팔고 약소금 받은 거 받으러 채권이므로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데 위에 거래처하고 똑같으므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사를 하실 때도 코드번호까지 복사가 돼야 되므로 거래처 코드 자리에서 키패드에 플러스 키를 눌러서 동그라미 5개가 나오게 하시고 엔터를 치면 복사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외상매출금도 거래처를 복사해서 입력하시면 빠릅니다. 대변에 상품 매출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 보겠습니다. 8월 28일 매장에서 사용 중인 냉온풍기 취득원가 3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180만원짜리를 경인상사에 80만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올말에 받기로 하다. 냉온풍기의 이름은 비품입니다. 감가상각을 하는 유형자산이므로 가로에 보니까 취득원가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지문에 나오죠.
감가상각을 하는 유형자산의 자료는 취득원가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처분시까지 계속 이월돼서 넘어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십시오. 자, 120만원이 나오죠. 자, 이 120만원을 장부금액이라고 그래요. 장부금액 120만원짜리를 80에 처분했으므로 40만원의 손실이 발생되고 그 손실의 이름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됩니다. 그리고 판 물건이 냉온풍기이므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올말에 받기로 하다는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 처분의 회계처리는 중요합니다. 계속 그 분괴하는 요령을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입력하는 거죠. 감가라고 쓰시고 비품거 감가상각 누계액을 고릅니다. 자, 금액 180 넣고요. 그 다음에 다시 차변의 받을 돈 미수금을 넣습니다. 거래처를 넣어주시고 채권이므로 80만원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이 거래가 손실이므로 이제 비용을 입력해야 되는데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습니다. 40만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변에 비품 300이 돼야 되겠죠. 예. 이렇게 분괴 요령을 숙지하십시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9월 2일입니다. 보라 상사의 외상 매입금 1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대박 상사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은 약소금을 배서 양도하다. 자, 분괴의 정답은 차변의 외상 매입금 대변의 받으러움이 되고요. 거래처 입력에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 거래에 넣으실 때 9월의 거래가 한 건이므로 상단에 9월 2일 이렇게 하시고 넣으셔도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좀 힘드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예. 예, 편리에 따라서 하십시오. 예. 자, 그래서 외상 매입금, 보라 상사, 대변의 받으러움, 대박 상사, 150만원씩. 다음 6번 보겠습니다. 10월 10일 3일 카드사의 청구에 의해 회사의 전월 카드 사용액 80만원이 당사 보통예금에서 인출되다.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여 처리할 것. 가로에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라고 한 이유는 카드로 물건을 샀을 때 상품을 사면 외상매입금, 상품이 아닌 걸 사면 미지급금 처리하므로 어떤 계정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회계 처리하라는 말입니다. 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장부관리에서 거래처 원장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전월 입력하면 되는데 9월 1일부터 9월 말일이 되겠죠. 자, 그리고 계정 과목에 외상매입금부터 알아보기 위해서 외상매입금 넣으시고 거래처 두 곳에 3일 카드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 조회 조건에 맞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카드로 물건을 샀을 때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한 건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계정 과목에 이번에 미지급금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미지급금의 3일 카드 잔액 80만원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자, 80만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넣어보죠. 카드로 물건 샀을 때 미지급금으로 처리가 됐으므로 전월에 전부 차변에 미지급금 이게 채무니까 거래처 넣으시고요. 3일 카드 80만원 대변의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7번 보겠습니다. 11월 14일입니다.
성수기를 맞이하여 상품 포장을 위해 일용직 근로자 5명을 일당 5만원에 고용하여 2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일용 근로자의 급료는 작급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작급, 대변의 현금입니다. 자, 출금으로 입력하면 빠름으로 출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판매 관리비의 작급을 고르시고 25만원 입력하면 됩니다.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 8번. 11월 15일. 영업용 트럭의 자동차세 10만원과 사장 개인 승용차의 자동차세 6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단, 기업주의 개인적 지출은 인출금 계정으로 처리함. 따라서 사장 개인 소유 승용차 자동차세는 인출금으로 처리하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차변에 회사 영업용으로 쓰고 있는 트럭의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차변의 인출금 6만원, 대변의 현금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5번은 일반전표에 입력한 내용 중에 오류가 있는 걸 고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전표 입력에서 빠져나가지 마시고 그대로 놓고 오류가 발견된 날짜를 상단에 넣으셔서 오류를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10월 25일 오로라 상사의 상품 매출 대금 270만원의 현금 입금 거래는 상품 매출 대금 120만원과 외상 대금 150만원의 회수 거래임을 확인하다. 날짜를 10월 25일로 고쳐주시고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상품 매출로 회계 처리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상품 매출은 120이라고 그랬으니까 120만원을 고치고 줄 바꿔서 그 밑에다가 외상 대금, 즉 외상 매출금을 대변에다가 하나 더 넣으시면 되겠죠? 외상 매출금이 이제 채권이니까 이렇게 새롭게 수정을 하실 때도 수정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입력을 하실 때도 그 계정이 채권 채무이면 거래처를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로라 상사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150만원. 자, 그 다음 2번. 11월 18일 현금 10만원을 지출하고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한 거래는 확인 결과 창원시청에 기부한 금액이다. 자, 상단의 날짜를 11월 18일로 바꿉니다. 자, 기부한 거는 기부금이므로 세금과 공과를 기부금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수정하시면 돼요. 기부금으로. 자, 기부금은 비용이니까 이제 거래처를 입력하는 계정이 아니죠. 그래서 기부금으로만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6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 결산 정리 사항은 결산일에 하는 것이므로 날짜를 12월 31일로 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31일 날짜를 수정하시고 일반전표 입력에다 전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인출금 계정 잔액을 정리하다. 자, 인출금 금액이 안 나와 있으므로 결산비 재무제표의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인출금 잔액을 확인해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조율하십시오. 자, 합계잔액 시산표가 결산의 예비 절차에서 작성하는 것으로서 정확하게 정기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죠. 따라서 이 표를 보고 결산 정리사항 분개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자료는. 자, 12월 31일 자산, 부채, 자본순으로 나오므로 아래로 내려가서 인출금을 찾습니다. 자, 보이죠? 자, 인출금 차변에 합계 보니까 50만원이고 대변에는 없으므로 인출금 처리를 차변에서 50만원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인출금 계정은 그 시산표에 표시될 때 차변의 잔액이 대변의 잔액
이렇게 마이너스 50만 원으로 음수로 표시됩니다. 이게 차변의 잔액이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이거 차변과 대변의 그 합계 쪽에 있는 금액을 보시면 그걸 또 쉽게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인출금 회계 처리를 차변의 인출금 50만 원까지 했다 이런 말을 의미해요. 그러면 차변의 인출금 처리한 거는 이제 결산일임으로 대변으로 옮겨서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인출금은 기업주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결산 시에 자본금에서 결산 시까지 가져오지 않을 경우 자본금에서 차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체되는 계정이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차변의 자본금 50만원, 대변의 인출금을 없애버리시면 되겠죠. 다음에 2번. 결산일 현재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 중 미경과분이 200만원이다. 질문을 천천히 잘 읽어보면 대여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를 받았는데 아직 경과가 안 된 게 200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미경과분 200만원은 내년분 이자 수익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올해 이자 수익 처리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올해 이자 수익 처리한 것 중에서 내년치에 해당이 되는 미경과분 200만원 이거 수정해 달라 이거죠. 따라서 차변에 이자 수익이 과대 계상됐으므로 수익의 감소가 먼저 필요하죠. 자, 그래서 200만원 빼고 이 수익은 내년으로 이연시켜서 수익 처리하실 것이므로 수익 처리할 것이므로 수익의 이연에 쓰는 계정 과목 선수 수익으로 처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는 현금 과다액 4만원에 대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한 그 금액이 결산시까지 원인 파악이 안 되면 과다액분은 자비으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현금 부족 시의 회계연도 중에 현금이 과다하면 현금 과부족 계정 대변에다 쓰죠. 따라서 이걸 현금 과부족이 원인 파악이 안 되면 결산 시에 보고서에 표시되면 안 되니까 그 과다액은 자비익으로 대체가 돼야 되는 것이므로 대변에 있는 현금 과부족을 차변으로 옮기시고 과다했을 때 현금 과부족 대변에 써놨으니까 이제 이거 없애려면 차변으로 옮기시고 그 대변 그 자리에 자비익이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12월 31일 기말 상품 재고액은 540만원이다. 단 회계 처리 시 구분해서 5번 결산 차변, 6번 결산 대변을 사용하여 입력하시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장부상의 상품 잔액을 확인해야 되겠죠? 지금 시제를 파악한 게 540만원이라고 지문에 써져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 자, 상품의 장부상 잔액을 확인해 보세요. 1억 6,188만원. 그런데 현재 창고에 있는 금액은 540만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팔린 걸 회계 처리해야 되니까 이 금액에서 지문에 제시된 540을 빼는 거죠.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1억 5,648만원이 나오고 이거 팔렸다라고 매출원가 처리를 해야지 이제 장부상 금액이 540만원으로 일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계 처리는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에 상품에 정확하게 반영되기 위해서 5번 6번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죠. 자, 그러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거라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자, 이번에 문제 7번은요. 장부조회 문제입니다. 문제 7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답안 저장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6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의 평가성 충당금을 반영한 장부 가액은 얼마인가? 자,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죠. 자, 채권의 평가성 충당금 뭐가 있냐면 대손 충당금이 있어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 있을 경우 대손 충당금을 빼야지 그게 장부 금액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장부가액 그렇게 구해달라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내용을 계산기를 안 쓰시려면 직접 재무상태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보실 경우 계산기를 한번 쓰셔야 됩니다. 자, 재무상태표를 누르시고 6월 자, 그리고 외상매출금의 장부가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의 잔액이 9,210만원이고요. 평가성 충당금, 바로 대손 충당금을 말하는 거고 그게 110만원입니다. 9,210만원에서 110을 뺀 9,100만원이 장부가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분 재무상태표 실무편에서 공부했을 때 이게 장부금액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말했죠. 얘는 잔액이고 잘 보셔야 돼요. 이거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면 여러분이 계산기로 직접 이거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재무상태표는 이게 계산돼서 이게 보고서다 보니까 보고서가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가 조금 빠릅니다. 네, 정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상반기 중 상품 매입액이 가장 많은 달은 매도리며 그 금액은 얼마인가? 예, 상품은 계정 과목입니다. 계정 과목에 대해서 어느 달이 크고 작으냐 물어봤으니까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정 과목에 대해서 어느 달이 크고 작으냐고 물어보면 총계정 원장에 올별에서 조회합니다. 자, 1월에서 6월 치시고 상품 두 번 치시면 되겠네요. 자, 상품을 매입하면 차변에 쓰는 거죠. 이게 자산 계정이므로. 자, 1월부터 6월까지 숫자 확인하시고 6월의 금액이 제일 크죠? 6월. 정답은 6월 3,6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3,610만 원. 3번 보겠습니다. 상반기 중 복리후생비의 지출이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적은 월의 차이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것도 총계정 5장이잖아요. 그 날짜도 똑같으니까 계정 과목에서만 복리후생비로 고치면 되겠네요. 단 이번 문제에서는 빼기를 하셔야 되겠어요. 가장 많은 올과 가장 적은 올의 차이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가장 큰 거는 104만원. 104만원.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거는 32만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104만원에서 32만원 빼보세요. 104만원 빼기 32만원을 계산기로 계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시면 이렇게 빼기 하시면 그 차액이 정답이죠. 7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